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짜양서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학자의 필독서 소학집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횡거선생활사간시의 은형급제의는 식상호의요 무상유의라하니 언행제의 상호요 불료상악인 이유는 사야라. 인정은 대저 환제시지 불견보적 처리라. 고로은 불능종 하나니 불효상악이 오기 시지이니라. 장자전서 횡거갱설입니다. 집회. 사가는 소와 편명야라. 사는 차야라. 가는 수에야라. 호는 내야며 화야라. 철은 지야라. 주자왈차는 축실기성에 연음이 낙지하고 인가기사야라. 불료상악은 언불료상악기부로 처야니 여형무기제로시니 제각불공 기형이 얻음 형기각제지 불공이 수만기울이요 단당진기우이요 여제능공기행이로시니 형가구루기제 얻은 제기각 행지불우이 수망기공일이요 단당진기공인이라. 횡거장선생이 장제선생이 말하였습니다. 시경 사간편에 이르기를 형과 아우는 동생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그 사랑해야 하지만은 서로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나쁜 점은 서로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유는 같을 사자 사와 담따와 같고 인정은 대체로 그 뱅패가 은혜를 갖다가 베풀고 나서 그 보답을 받지 못하면은 그만둔다. 그만두네요. 은혜를 베풀고 나서 그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갖다가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것이니 그 서로 나쁜 점을 본받으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은혜를 갖다가 끝까지 베풀어야 될 뿐이다. 장자전서, 장행거의 전서입니다. 사가는 소아, 시경 소아의 편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는 이사자죠. 이것이고 가는 물가, 수의 물가입니다. 호는 좋을 호자, 그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사랑하고 또 화합한다는 뜻이고 철은 그칠 짓자, 그만둔다는 뜻이다. 주자가 말했습니다. 이는 집을 갖다 지어서 그것을 이미 완성하고 나서 잔치를 열어 술을 마시며 낙성식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일을 갖다가
노래한 것입니다. 사간, 시경 사간 편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료상악은 그 좋지 않은 것, 좋지 않은 점을 갖다가 좋지 않은 점을 서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만일에 그 형이 동생에게 우회하지만은 동생이 그 도리어 형에게 공손하지 않으면은 형이 어찌 동생의 그 공손하지 않음을 본받아서 마침내는 그 우애를 잊을 수 있겠는가? 그게 형은 동생이 공손하지 않은 것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본받아서는 안 되니 그 공손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동생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자신의 이 우애를 다 할 뿐이다. 또 만일에 동생이 그 자신의 형에게 공손히 했는데도 형이 도리어 그 동생에게 우애하지 않는다면은 동생이 또 어찌 그 형의 우애하지 않음을 갖다가 본받아서 마침내 그 공손함을 잊을 수 있겠는가? 다만 그 자신의 공손함을 다할 뿐이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천선생활 근세천박하야 이상 환압으로 위상여하며 이무규각으로 위상환애하나니 여자자는구리요 약요구인된 수시공경이니 군신부계단 이경미주야니라. 이정전서 유서에 집회 환납은 이환호이설암냐요 무규각은 위급방이 위원냐라. 이천선생이 말했습니다. 이천선생은 정이지요. 정호의 동생, 정맹도 선생의 동생 정입니다. 근세에 인정이 확해져서 야박해져서 그게 이제 부모 간에 친구 간에 서로 좋아하며 또 허물없는 환합이 허물없는 사이가 되는 것을 서로 그 친하다고 여기며 그 다음에 규가 모난 것이지요. 규는 모난 것이 없는 것을 서로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니 이와 같은 것이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오래 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공경해야 하니 군신 또 부모 사이에 모두 마땅히 그 공경한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서로 공경하지 않으면은 그 부모와 군신 사이에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주 보겠습니다. 환압은 친합할 압자입니다. 좋아하며 허물이 없이 설압이 없이 친한 것을 말하고 무규각 각이 없다는 것은 모난 것을 버리고 방이 모난다는 뜻이요. 모난 것을 제거하고
둥글게 만든 것을 말한 것입니다. 행거선생 활금지부는 택기선유이상여하야 박견진매하야 이기합하고 이른불합이어든 녹이상가하나니 부지제는 욕기상하불번이라 고로 부지간에 주기경자라야 일상친여하야 득효채원 채소가나니라. 장자전장이고 행거어록입니다. 어록에 있는 내용이죠. 증주 서헌유는 위선이 유미요 기합은 위의기상합이요 상하는 위피차상냥이라. 효는 즉 충고선도지 익냐라. 행거장제선생이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지금의 붕어벗들은 아첨을 갖다가 아첨하기를 잘하는 사람을 가려서 서로 친하다고 해서 어깨를 툭 치고 칠박자죠. 어깨를 툭 치고 옷소매 맺자입니다. 소매를 잡으면서 그 의기가 투합을 한 것으로 여기고 의기가 딱 늘어맞은 것으로 투합된 것으로 여기고 한마디 말이라도 합하지 않으면 합치되지 않으면 서로 그 성낸 기색을 보이니 그 붕우 사이에는 서로 낮추기를 결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자신이 낮다고 생각을 해야지 좀 낮추어야지 그 친구 사이에는 말을 한마디만 조금 맞지 않아도 자기하고 그 성낸 것이 더 보태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낮추고 그래 친구 자네가 잘하네 자네가 좋네 자네만 모든 것 좀 양보하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부모 사이에는 친구 사이에는 그 공경을 갖다가 위주로 하는 자라야만 날로 서로 친하여서 그 효력을 얻는 것이 가장 빠르다. 성가유는 부드럽게 아첨하기를 잘하는 것을 말하고 아첨할 밑자지요. 아첨하는 것을 잘하는 것 말하고 기와 합은 기가 합해졌다는 의기가 서로 투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자 아래 하는 비차가 겸양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효는 바로 중심으로 말해주고 또 선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이익이 되는 것이네요. 네, 참 새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 친구가 저도 뭐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좀 거칠게 하거나 험하게 할 때도 있고 너무 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의기가 딱 투합이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을 설마 이 정도 말까지는 말 해도 알아주겠지 괜찮겠지 해서 말을 함부로 했는데 한마디 말이라도 부합되지 않은 합하지가 않으면은 그 노기가 서로 대해진다. 성낸 기색이 서로 대해지는 그런 현상이네요. 친구 가까울수록
서로 공경해 주라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동몽훈왈 동묘지계와 교승지분이 형제지의하나니 지기자손하야 역세강지하니 전배는 전이차위무하더니 금이는 지지자 개소인이라. 우여구허거장가급상위구임만찰관자를 후예기관이 기관이 수재상이나 전백에사피하야 자화자 자하자니 풍속이여차면 안덕불후호리요. 동몽훈 집회입니다. 개는 합야라 교승은 신구 교대야라 구는 제야라 그장은 거준이라. 동몽훈에서 말했습니다. 동료 간의 그 친분과 또 선임 후임이 교대하는 사이에는 형제의 의리가 있으니 그 자손에 이르러서도 대대로 이를 강구해야 한다. 선배들은 전적으로 오로지 이러한 것을 일삼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자가 적다. 또 예컨대 옛날에 그 자기를 갖다가 청구해 준 사람, 추천해 준 사람과 또 전임 안찰관이네요. 전임의 안찰관 관찰사였네요. 이 안찰관은 관찰사였던 사람에게는 그 뒤에 자기의 관직이 비록 그 위에 있게 관직이 비록 높게 되더라도 선배들은 모두 그 겸양하고 회피하여 자리를 갖다가 아랫자리에 앉았다. 풍속이 이와 같으면은 어찌 그 후하지 않겠는가. 집회 보겠습니다. 개는 합한다는 거죠. 무슨 개, 우리가 무슨 개, 뭐 침묵개, 무슨 하는 모임이다. 여러 사람이 합하는 개. 교승은 시교하고 승입니다. 신임과 구임의 그 신구의 구임 관원이 교대하는 것이네요. 교대하는 것이고 그 나눌 분은 그 즈음에 그 장은 추천해준 사람이네. 그 주네요. 추천해준 사람입니다. 엄문정공이 참지정사 시의 고제자왈 오빈시의 여영오로 양오친할세 여모 궁집찬이 오친감지미상 충야르니 금이드 후로가니 오기양친이나 진부제의요 여모역이조세하니 오조체한자라
인력약조로 향부기지랑야야 송명신언행록입니다. 진시왈공은명중어미오자희문이니 소주오현이니라 공이세이고하니 지는 미모야라 차는 지찬야요 감지는 미미야라 조세는 조몰야요 약조는 여배야라 범문정공 이제 범중음이 참지정사가 되었네요. 참지정사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 제자, 여러 아들에게 보였,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에 그 너의 어머니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너희 어머니가 몸소 그 밥을 지어서 그 불때를 찬자지요. 그래서 밥을 지었으나 우리 어머니는 달고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드신 적이 맛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환녹봉을 받은데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해도 어머님이 계시지를 않고 너의 어머니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가장 한스럽게 여기는 점이다. 그러니 차마 너희들에게 부하고 귀한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할수 있겠느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그때 부하고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충분히 드시지도 못하게 했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환녹봉을 받고 있지만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넉넉하게 해줄 수는 없다. 부모님한테 못했으니. 진씨가 말했습니다. 집설인데 진씨가 말했습니다. 공은 그 이름이 중엄이네요. 중엄이고 자가 희문입니다. 소주 오현 사람이고요. 그 공은 두살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또 치는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는 밥을 짓는 것이고, 그 감지는 아마 좋아하는 맛입니다. 그리고 조세는 일찍 죽는 것이고, 약조는 너희들이다. 너희 무리배 들이네요. 너희들입니다. 오중종족이 심중하니 어오예 고유 친손이와 연노조종 지지면 즉윤시자손이고 무친소야라 구조정지의 무친소면 즉기한 자를 오안득불훌랴리요 자조종래로 적득배견연이 시발어하야 득지대관하니 약독향부기 불휼종족이면 이래
하이견 조정 의지하며 금한 입가묘리요 어시의 은열봉사를 상균의족인 하고 병치의전대군 아니라 증주 은열은 이수야요 봉사는 상전야라 집회 범시의장애인 일심일승하고 세의겸일필하야 같이 상정에 상장에게 유급하니라. 우리 오지방에는 우리의 종족들이 매우 많았네요. 매우 심중 매우 많으니 그 나에게 있어서는 본디 그 촌수가 아주 그 친한 것이 가깝고 먼 차이가 친소네요. 가깝고 소원한 사이 먼 사이가 먼 것이 차이가 있으니, 근데 그러나 우리 조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조상에서 그것을 보면은 똑같은 자손이니, 본디 그 가깝고 먼 차이가 없다. 조상의 그 뜻에 가깝고 먼 차이가 없다면은 굶주리고 추위에 뜨는 종족입니다. 종족들을 내가 어찌 그것을 어떻게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조상으로부터 이래로 덕을 쌓은 지 100여 년이나 지났습니다. 나에게 와서 그것을 갖다가 발복하여 드러나서 큰 배설에 이르렀으니 유독 나 혼자만 보기를 누리고 그 종족을 갖다가 구제하지 않는다면 구휼하지 않는다면 훗날 이 일에 훗날 어떻게 그 조상을 지하에서 뵐 수 있겠으며, 지금 어떤 나트로, 무슨 얼굴 안자지, 무슨 나트로 그 감요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에 이제 은정각, 그 받은 것을 종인에게 골고루 그것을 나누어 주고 또 아울러서 그 의정과 의택 오른밭과 또 집을 갖다가 설치하였다 하였습니다. 네, 증주 보겠습니다. 은열은 특별한 아주 대우이며 봉사는 일정한 늘 있는 일정한 법전자 법이다. 또 집회 보겠습니다. 범시의장에서는 한 사람당 하루에 쌀한 대를 갖다가 먹고 또한 해에 그 비단 한 필을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입게 하였으며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조상을 칠때 장례를
할 때에는 모두 그것을 갖다가 지급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옹공알범 이가장은 필근수 예뻐봐야 이어군자 군자제급가중이니 운지이직하고 수지사하야 이책기성공하며 제재용지절하야 양이비위출하며 진가지유무하야 이급상하지의식과 급길흉지비하시고 개유품절이 막불균일하며 재성용비하고 금지사화하야 상수초존영여하며 이비불운이라. 홍공가의입니다. 집설. 진시왈래는 선왕지래요. 법은 국가지법이라 은은 통야라 가중은 비보빼야라 지금 여주본음장 전원지유요 사는여 어치산업급정역지류라 양이비출은 입다적출다하고 입소적출소야요 진가이급은 유적풍하고 무적겁냐라 길흉은 미관원상제지사라 품절은 응기당이요 균일은 응기평이라 용은 잡냐라 영은 익냐라 용은 박냐라 불구는 위불가 우석탁지산이 여수 화도적지류라 차는 계제재용지절야라 우는 광명윤이라. 네, 사마옹공 사마광이 말했습니다. 자치통감을 편찬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되어서는 반드시 그 예절과 법도를 갖다가 삼가 지켜서 여러 자제들과 또 집안 사람들을 통솔해야 한다. 그 직책을 갖다가 나누어 주고 또 일을 맡겨서 성공을 책임지우며 재물의 용도를 갖다가 제정하여 또 들어오는 그 양을 헤아려 또 지출을 하며 가산에 있고 없고 집안에 재산이 있고 없고 유무에 맞추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의복과 음식 및 길사와 흉사의 비용을 갖다가 지급을 하되 모두 그 등급 품절이죠. 등급이 마디마디 딱딱 자른 것을 잘라서 등급을 정해서 균일하게 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렇게 균일해야 하며 그 쓸데없는 비용이네요. 재량을 해서, 또 줄이며, 줄일 생짠에 성이 아니고 생짠다. 그리고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금지하여
늘 항상 조금의 그 여유분을 남겨서 뜻밖의 일에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씨의 집세를 보겠습니다. 진씨가 말했습니다. 얘는 선왕의 예고, 법은 국가의 법이다. 은은 또 통솔한다는 말이고, 가중은 계집종과 사내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직은 부엌과 창고를 갖다 부엌포 또 창고름 부엌과 창고를 갖다가 관장하고 주관하고 또 농지와 전원을 관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유이다 따이다. 일사는 생업을 다스리고 또 부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과 같은 유이고 또 양입 이출은 들어오는 양임을 맞춰서 나가게 하는 것. 들어오는 것이 많으면은 많이 지출을 하고, 또 수입 들어오는 것이 적으면은 지출을 갖다가 적게 하는 것이고, 칭가 이급은 그 있으면은 풍성하게 하고, 또 없으면은 검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저울칭입니다. 그 저울에 맞춰서 적게 있으면 적게 지급하고 많이 있으면 많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네요. 길흉은 길내나 또 흉내, 그러니까 관례, 홀례, 이런 길내지요. 또 흉내는 상례, 제례 이런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품절은 마땅하게 하는 것이네요. 마땅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균일은 고르게 공평하게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용은 쓸데없을 용자입니다. 쓸데없을 용자인데 요거는 잡대다는 뜻이고, 또 이거 영은 남을 잉자,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갖추다 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해서 모든 불효한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예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우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불우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재나 또 화재 또는 도적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는 모든 그 재물의 용도를 갖다가 품절에 맞게 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명륜입니다. 명륜을 더 넓혀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